이 시간엔 재즈 재즈로 함께 합니다.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요? 예. 오랜만에 곡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그, 지난 1월에 제가 제 개인 정규 앨범 2집을 이제 나온다고 발표했죠. 그때. 예,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4월까지는 그런 곡 작업은 안 하고 네. 개인적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제 악기 연습들을 네. 했지요. 네. 그것에만 이제 열심히 했는데 네. 아, 이제 더 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다시 곡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아. 제 생각에는 아마 6월 중에 이번엔 정규 앨범은 아니고 네. 한 곡 해서 이제 디지털 싱글로 낼 예정인데 네. 6월 중에 아마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컨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재즈를 벗어난 네. 네, 약간 가요 스타일의 곡. 오. 근데 이번에는 우선 뭐 곡 제 곡 가사 내용 중에 네. 괜찮니? 너 눈이 빨개. 네. 눈이 충혈이 됐어. 예. 그 눈 울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힘내라고. 예. 그냥 직접적으로 딱 대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툭툭툭 어깨 두드려주는 약간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기대를 해보겠고.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였나요? 예. 제가 서귀포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잠깐 다녀왔는데요. 예. 30분 공연이었어요, 사실. 그 서귀포 시내 그 네. 이중섭 거리 예, 그쪽에서 거기. 보목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아하. 호텔에서 아하. 하는 공연이었는데 예. 30분짜리 공연이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사실 저는 제주 신제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왕복하면 2시간이 걸리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예, 고생스럽게 느껴지지가 않고 네.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예. 보이는 그런 평화로에서 보이는 예. 그런 오름들 네. 그리고 하늘 그리고 종종 이렇게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그런 바다 평화롭게 그리고, 보이는가요? 예, 아 너무 평화롭죠. 저는 예. 제 요즘 지내는 삶 중에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네. 가끔씩 그렇게 드라이브하거나 예. 산책할 때 느껴지는 그런 예.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네.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귀포 다녀오는 길 동안에 그런 것들을 흠뻑 젖어서 굉장히 네. 즐기고 왔죠. 근데 요즘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죠. 맞습니다. 예. 아, 날씨가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봄에서 이제 여름 넘어가는 예. 그런 중간 단계 기간인데 많이 더워요. 넘어간 것 같아요.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지금 실은 저희 그 스튜디오 안이 좀 쌀쌀해서 네. 저희는 긴 소매 옷은 입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은 덥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있다 보면은 네. 좀 쌀쌀해가지고 옷을 챙겨 예. 입고 나오는데 네. 걸으면 이제 거의 5분도 되지 않아서 겉옷을 예. 벗게 되는. 그렇죠. 차 타면 예.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고. 맞습니다. 아, 그런 계절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첫 곡은 어떤 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분 좋은 느낌들을 네. 같이 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네.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more better. more better. 네, 더 예. 그리고 더 좋은 예. 그런 제목을 제가 정해 보았는데요. 예. 사실 이 제목은 오늘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릴 처음 소개할 곡의 앨범의 제목입니다. more better blues.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재즈 음악이 재즈 예. 음악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또 노래를 해야겠네요. 네. 두루두루룸 두루. 아하. 예, 이 노래 아시죠? 예. 이 곡의 제목이 More Better Blues. 아. 예. 참. 그 동명의 타이틀을 가진 영화가 네. 있습니다. 이 영화가 1990년대에 발표가 됐고 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네. 중에 하나이고 덴젤 워싱턴 네.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트럼펫으로 나오는 영화죠. 그래서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이 모 베어 블루스라는 예. 곡을 들을 건데요. 예. 그 오리지널 OST에 들어있는 곡은 아니고요. 예. 제키 테라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네. 피아노 트리오 곡으로 제가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분의 곡으로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그 원래 오리지널 곡은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것 같아서 예. 새로운 분위기의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선곡을 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연주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일단 듣고 와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종종 네. 박수현 씨 노래를 시켜야 되겠어요. 바로 딱 들으니까 알겠네. 이게 희한한 게 예, 예. 요즘 이제 뭐 제가 이제 베이스로 연주한 지 네. 거의 20년이 다 됐죠. 네. 학생 때부터 생각하면 20년이 네. 됐는데 네. 뭐 오래 연주하기도 했고 네. 그 악기가 이제 익숙해서 그런가 싶은데 네. 자꾸만 노래를 하려고 해요. 아, 아니 해야죠. 왜? 그 앞에서 이제 메인 보컬로 막 예. 앞에 나서가지고 예. 나 보컬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는 예. 못하겠지만 예. 코러스 하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네. 이거 무슨 욕심이죠? 괜찮은 건가요? 아니 당연히 이게 음악 욕심이겠죠. 이게 예. 나도 같이 그 육성으로 같이 내 목 소리도 악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욕구? 굉장히 좋은 해석이고 예. 또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끼어 맞춘 건 아니고. 아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모든 음악을 표현한 도구가 예. 꼭 내가 잘하는 악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내가 뭐 두드리는 거, 뭐 제가 꼭 드럼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음악적인 것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아마 네. 노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잘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곡은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베러 블루스 OST에 있는 네. 1번 곡을 아. 예, 이번에는 오리지널 곡을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아마 이 곡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네. 예,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우선 보컬 곡이고요. 예, 예. 신다 윌리엄스라는 여성 보컬리스트가 이 네. 곡을 불렀고 네. 곡 제목은 할렘 블루스. 예, 제가 가사의 내용을 잠깐 훑어봤더니 예. 그런 뉴욕에 있는 할렘가에서 이루어지는 예. 그 남녀의 그런 만남 네, 그리고 네. 그들의 이별 네. 그러면서 느끼는 여자 말하는 분이 이제 노래하신 분이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여성분이 그런 과정들을 덤덤하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곡이지요. 그래요.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You can never tell what's in a man's mind. And if he's from Harlem, there's no use of even trying. Just like the tide, his mind comes and much weather when he'll change. Nobody knows, nobody knows. The man I love, well, he just turned me down. He's a Harlem Brown. Oft times I wish that I were in this ground, 6 feet underground. He idolized me as no other could. No, no. Then he surprised me, leaving me a note saying he's gone for good. And since my sweetie left me hollow, well, it ain't the same old place. Though a thousand dandies smile right in my face, I think I'll move some. For that, things I do. From Madam Walker's beauty shops to Poirot's system too. That made those girls angels without any doubt. There are some spots up in Harlem where I'm told it's sudden death. To let somebody see you, even stop to get your breath. If you Drivers a road. Ditty folks, some call them. One thing you should know is that I have a friend who lives there.
sweet spot in Harlem, known as Driver's Aroma. Titty folks, some call them. One thing you should know, he's got a half a friend who lives there. I know he won't refuse to put some music to my troubles and call up Harlem Blues. To put some music to my troubles and노래 잘 부르네요. 네, 너무 예, 좋죠. 예, 예, 뭐 계속 영화 얘기는 하지만 네. 재밌는 점은 이 모베로 블루스에 네. 덴젤 워싱턴이 트럼펫으로 나오고 네. 그 뒤에 같이 밴드하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예. 예. 웨슬리 스나이프스. 어, 우리가 알기로는 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액션. 굉장한 액션 배우로 알려 예. 알고 있는데 예. 이분이 뒤에서 콘트라베이스를 둥둥둥 치시는데, 어, 제가 이제 손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예. 정말 치실 줄 아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약간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야. 의외인데? 자, 시간이 이제 마지막 곡을 들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예. 어, 오늘 마지막 곡은요. 그 제 앨범 중에 어, 2014년에 발표한 이제 박수현 2집 앨범 그 중에서 한 아유, 곡을 유명한 뮤지션 거 들고 오셨네. 네. 예. 이분 이름이 종종 들리죠. 예, 그렇죠? 제주에 계시더라고요. 예, 제주에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어, 네. 어쨌든 예. 이분의 앨범 중에 네. 어, 한글로 된 한글 가사로 된 곡이고요. 그리고 보사노바 스타일의 곡인데 예. 제가 이분께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 예. 어, 2008년 캐나다 유학 시절에 썼던 곡이래요. 네, 이 곡을 맨 처음에 쓸 때는 예. 그냥 되게 아름다운 가사, 동요처럼 아름다운 가사에 네. 그런 이쁜 멜로디를 가진 그런 네. 보사노바 곡을 만들고 싶다 하셔서 예. 곡을 썼다고 하지만 예. 결국에 그 당시에 그 재즈에 흠뻑 젖어 있는 관계로.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대중적인 곡을 만들지 못하고 굉장히 난해하고 화성적으로 난해하고 멜로디 어려운 보사노바 곡을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곡 중에 어떤 말을 해라는 제목의 곡을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 네. 어떤 곡입니까? 그냥 내용을 들어보니 예. 뭐 비, 아침에 이렇게 부스스 비가 내리고 예. 바람이 뭐 불고 예.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는 풍경들이 네. 계속 나한테 뭔가 얘기를 거는 것 같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왜 그렇게 웃으세요? 한글로는 잘 안 씁니까? 아, 그 당시에 네, 그 네. 2000년도 후반부, 뭐 네, 2008년 네. 전후로 해가지고 국내 그런 재즈 음악계에서 한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재즈 음악을 만드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아마 그런 기류를 타가지고 아마 도전을 해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러면 네. 어떤 말을 해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익숙한 노래가 어떤 말을 해 너의 이야기들 깨어있던 그 밤 라라랄라 시원한 바람에 손 내밀고 내 맘에 있는 한숨 날 어떤 말을
언젠가 그 너를 다시 볼 때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웃어 주면 돼 어떤 말을 해 너가 여기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데 라라라라 조용히 웃어 주면 돼 어떤 말을